지금 거의 한 1분에 한 명씩 늘고 있어. 아, 이걸 계속 보게 되네.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뛰러 가야 되는데, 아, 여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니까 나갈 수가 없어. 계속 보게 되네. 와, 이게 그동안 되면 되지 뭐. 무덤덤 했었는데 이게 이 공 하나가 더 붙으니까 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느낌이 감사합니다. 이날이 오네요. 근데 또 뭐 생각을 해보면, 근데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. 그래도 확실하게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드디어 10만이 됐습니다.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년만 바짝 하면 10만 금방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, 죄송합니다. 겸손하지 못했습니다. 1년이 지나니까 구독자 딱 1만 되더라. 1만. 아, 그래도 아, 1만까지가 힘든 거지. 탄력 받아서 쫙쫙 늘 거다. 그러고 나서 3년 반 뭐 다들 뭐 금방 영상 몇 개 안 올리고도 막 쭉쭉 올라가고, 알고리즘이 그런 것만 추천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보는 거죠.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, 그분들은 저기 물속의 오리들처럼 끊임없이 발을 젓고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사실 잘 안 보이는 거지.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아요. 또 5만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, 10만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들도 알게 됐던 것 같고요. 아, 앞으로도 똑같겠구나. 열심히 기획하고 컨텐츠 만들고 업로드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달리고,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. 그래도 확실하게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. 그게 책임감? 왜냐하면 이제는 이걸 진짜 나 혼자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? 3년 반 동안 도와준 가족, 친구, 지인들이 있는 거고, 또 우리 운영진분들도 계시고, 구독자분들 중에도 마치 내 채널인 것처럼 여기저기 소문 내고 해시태그 달고 인스타그램 하고, 그래서 또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. 그런 책임감이 요 며칠 사이에 막 들더라고요. 또 그러면서도 뭐 최근에 그랬듯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, 너무 또 잘하려고 하지 말고,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해나가자. 오히려 잘하려는 마음, 조급한 마음이 생각지 못한 실수, 생각지 못한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된다. 그래서 방향이 더 중요하다.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그 과정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. 뭐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. Even though she drives me crazy, I tell everyone that's my baby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함을 나눌 수 있을까?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고요. 아,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공지들 먼저 하고 이벤트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작년 11월 26일 날 부산에서 엄청난 행사가 열렸었죠. 처음 10km 하프 풀코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사실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 거리를 함께의 힘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같이 달림으로써 가능하게 했던 눈물의 영상. 4월 8일 날 대구에서 올해 첫 마피아런 행사를 진행합니다. 물론 저도 그날 당연히 갑니다. 그날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 가져요. 지금 마라닉스 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. 14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마감되니까 마라닉스 몰로 보고. 자, 두 번째 공지. 이번에 저희가 러닝과 관련된 정보형
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했어요. 그동안 밴드에서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셨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밴드 안에 좋은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다시 찾아보려면 보이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카페는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초보분들이 들어오셔도 언제든지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갈 테니까 이런 정보용 카페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이 됐습니다.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밴드를 없애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밴드만의 또 특장점들이 있어요. 우리끼리 서로 인증하고 공유하고 으쌰으쌰하고 같이 또 모여서 번개도 하고 그런 장점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밴드도 유지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공지사항은 이번에 우리가 동아마라톤 이제 한 12일 남았는데 그날 응원을 할 응원단 서포터즈들이 모였어요. 풀코스를 달리면서 한 32km 정도를 지나면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. 너무 힘들어. 그런데 응원단이 37km, 38km 지점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와 조금만 더 버텨보자. 자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거의 도착해서는 콜라도 한 잔 마시고 꿀물! 아 요게 또 기가 막힙니다. 순간적으로 힘을 확 끌어올려줘요. 꿀물도 마시고 응원도 받고 파스도 바르고 그래서 이 응원단의 힘이 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마 나가기 전에 응원단 지점을 공지할 테니까 그 지점 확인해 두셨다가 꼭 지나치지 않고 들리시길 바라고 또 저희 서포터즈들이 여러분들을 찾을 텐데 그러려면 식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. 우리 핑크 마라닉스 싱글렛이죠. 우리 그린 형광티 이런 거 입어주시면 한눈에 확 띄니까 응원해 주실 겁니다. 자 이제 주요 공지는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10만 구독자 기념 이벤트 공지합니다. 제가 여기저기서 선물을 엄청나게 모았어요. 자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호카에서 이번에 출시한 명작 시리즈죠. 클리프턴 시리즈. 제가 클리프턴 A 소개하고 진짜 많은 분들께 고맙다 너무 잘 맞는 신발이다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 다음 버전 나인이 출시됐습니다. 전작에 비하면 쿠션이 좀 더 단단하다. 항상 얘기하지만 쿠션이 꼭 푹신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안정감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단단해도 괜찮다. 8과는 또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안정감을 생각하고 만들었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고 레이싱을 할 게 아니면 데일리 화로는 손색이 없다. 역시 클리프턴 시리즈 너무 좋은 명작 신발을 두 켤레 내일 모레죠. 이번 주 주말 일요일날 7시 저녁 7시에 라이브에서 추첨을 해서 두 분께 보내드려요. 하나 더 있습니다. 호카에서 나온 리커버리 슈즈. 이거 달리고 나서 이걸로 갈아 신으면 회복이 좀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. 이거 한 쪽. 자 다음은 오 후 와 예쁘죠? 바람막이와 반바지 세트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이거 총 세 분께 세 세트로 반바지 바람막이 끝이 아닙니다. 하나 더 껴서 보내드릴게요. 와 신발까지. 얘는 에너자이트 슈퍼 V2라는 제품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나온 어떤 신상 신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신발이었다. 그게 왜냐면 사실 데상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딱 신어봤는데 오? 얘네가 신발을 이렇게 만들었어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데상트에 그 신발을 연구하는 연구센터에 갔어요. 제가 듣기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러닝화 연구센터라고 합니다. 대단한 기술과 많은 인력들이 붙어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견고하게 잘 만들었겠어요.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데상트의 러닝 3종 세트 요거 세 분께 추천해서 보내드릴게요. 제가 참 사랑하는 브랜드 온러닝에서 저도 정말 잘 신고 있는 온러닝 클라우드 고 제품인데 이 신발은 뭐 퍼포먼스용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속도를 내서 빨리 달릴 때 용이한 신발이라기보다는 안정성, 데일리화 그리고 저는 뭔가 어딘가 불편하다 피로가 많이 누적됐다 부상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럴 때는 고민 안 하고 그냥 이걸 신습니다. 그만큼 온러닝은 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커버리용으로 데일리용으로 너무 좋을 신발
요거 두 켤레 보내주실 거고, 또 끝이 아닙니다. 이번에 신상 캡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러닝 캡을 세 분께 보내드립니다. 몰든! 자, 이번에는 몰든 러닝복 라인업을 쫙 대거 출시했어요. 정말 러너들만을 위한 러닝복을 만들었습니다. 재질이 너무 좋아. 이렇게 맨투맨 상하이 세트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입기 딱 좋겠죠? 거기다가 아까 입고 있었던 반팔 쇼츠, 땀이 잘 마르는, 입어봤을 때 착용감이 진짜 좋은 재질, 요렇게 해서 3개 세트로 몰든 양말 3피스까지 해가지고 4종 한 세트를 총 3분께 보내드립니다. 자, 엄청나죠? 다 소개 못 시켜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라이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벤트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.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댓글을 일단 남겨주시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실시간으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게요. 댓글 안 쓰신 분들은 나가리. 자, 뭐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마라니 TV의 10만 구독자 기념을 함께 축하하는 기분으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일요일날 뵙겠습니다. 댓글 좋아요 구독은 했겠지?